안녕하세요. 집에서 사진을 뽑자의 조재만입니다. 오늘부터 45강에 걸쳐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강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사진을 직접 뽑아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를 조금 길게 잡혀있는 이유는 좀 잘게 쪼개서 편한 것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뭐 초보자분들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모든 강의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.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직접 진행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이 강의의 타이틀은요. 주제는 집에서 사진을 뽑자라는 주제입니다. 집에서 사진을 뽑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린터를 사거나 혹은 집에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자기 사진을 뽑으려고 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. 이 강의의 대략적인 개요는요, 총 45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물론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개 강의까지 포함해서고요.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완성해 갈 건데요. 각각의 강의는 좀 짧게 15분 내외로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짧은 시간 동안 동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바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총 이런 강의들이 크게 나눠서 몇 가지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첫 번째 묶음은 사진을 뽑자라는 묶음입니다. 사진을 뽑자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사진을 뽑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사진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 또 마찬가지지만 처음엔 대단히 좀 경직되게 원론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부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얘기들을 먼저 꺼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. 저희는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일단 먼저 뽑아보고 뽑은 결과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점점 사진이 좋아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그 큰 묶음은요. 사진을 잘 뽑자입니다. 뭐 이름 가지고 말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. 전에 뽑았던 것보다 좀 더 증가시키고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 번째 단계에서 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마 두 번째 단계까지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. 사진 뽑는다는 게 이렇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쉽지 않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프린터를 사서 잘 뽑아보겠다라고 욕심을 내서 비싼 프린터를 샀지만 결론적으로는 몇 번 해보다 잘 안 돼서 그냥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프린터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사진을 뽑는 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변적인 지식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바로 사진을 잘 뽑기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의 강의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잘 나온다 사진은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시면 어느 정도 사진들이 잘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.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아도 보고 또 더 심화적인 지식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는 그런 이론적인 수업이 좀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이 보는 사진 이야기라는 챕터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잘 뽑은 사진들을 보내오셔서 그걸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프린팅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게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. 각각 챕터들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아 난 이거 너무 쉬워 그러면 건너뛰고 좀 더 심화된 부분만 보셔도 되고요.
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보시고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기타 이 강의에 대한 뭐 내용들을 말씀드린다면요. 첫 번째로 이 강의는 일단은 맥 OS 10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. 거기 부가적으로 뭐 윈도우즈 10이나 뭐 질문에 따라서 윈도우즈 XP나 혹은 윈도우즈 8.1이나 다른 버전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버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. 그러나 각각 OS에 따라서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그걸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두 플랫폼을 다쓸수 있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고,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해줄수록 제가 좀더 많은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.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응답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좀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,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, 그래도 그런 지식들을 좀더 토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다면 좀더이 강의가 좀 풍성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동영상이 진행되는 강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요, 제가 문서화될 수 있거나 혹은 파일로 정리될 수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공개될 거고요.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공개가 될수 없다면 링크라든지 뭐 다운받을 수 있는 혹은 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, 그런 정보들은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들은 그런 공개되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에 대한 질의응답은요,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아주 급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동영상 강의는요, 제가 카메라를 보고 진행을 하는 강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취약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고요.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질문이나 혹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강의 내용을 할 일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, 그리고 좀더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저도 이 강의를 좀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에 대한 개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아마 바로 다음 강의부터 진행해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, 즐겁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